자, 풋볼 매니저 FM. 네. FM. 형창이는 뭐 잃어버린 10년. 맞아요. 네, 많이 내다버린 10년. 아, 맞다. 내다버린 네. 10. 내다십. 네, 내다십이었고. 저는 뭐 이제 또 개인 방송에서 요즘 나오고 계시잖아요. 네, 컨텐츠를 많이 네. 하고 있고. 수빈이 형 FM 좀 하나요? FM은 저 솔직히 한 대학교 초반 그때 좀 하고 저도 솔직히 뭐 덕연이 하는 거를 좀 많이 보죠. 근데 FM을 정말 빠져서 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인지 전 다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어떨 때 빡치고 이런지. 제 방송 많이 보나요? 라이브로 가끔 보죠. 돈을 좀 하세요. 돈도 많이 버시는 분이. 아, 돈을 번다고 그런데 아무데나 뭐 쓰레기통에 버리지는 않아요, 제도. 아, 쓰레기통인가요? 아, 뭐 그런 건 아니지만. 네. 아, 죄송합니다, 선배님. 아, 네. 또 겸손하게 덕현이 네. 선배님한테 이제 잘해야 네. 되는데. 조만간 이제 또 얼차례 네. 한번. 그러게요. 네, 네. 가겠습니다. 32강. 기자 질문 3트. 이거 이게 있거든. 대중은 맞아. 납득할 만한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 노코멘트 하고 싶은데 저렇게 꼬치꼬치 물어보는 애들이 있어. 그러다가 이거 계속 거절하잖아요. 분위기 안 좋아져. 기자회견. 사기 떨어지고. 네. 이거는 이적자금 선 넘을 때 운영진은 어떤 예산 관련 요청도 처리하지 않을 겁니다. 이건 안 준다는 얘기거든요. 맞아요. 저 봐요. 영입 예산 0이야. 네. 저거 저는 가끔 이제 축구 게임 할 때 하브리그 팀들 많이 해요. 네. 4부리그나 3부리그 이런 팀들. 아, 그래서 이렇게 승격시키는. 네. 그 팀들 진짜 저런 상황 되게 많아요. 그 제가 이제 비아레알을 했었잖아요. 네. 비아레알을 제가 10위로 떨어뜨렸었어요. MLE가. 근데 경질이 되고 내가 갔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첫 시즌 5위에서 유로파 나가고 두 번째 시즌 마지막까지 경쟁하다 또 5위를 했어요. 네. 이적 예산을 계속 200억을 주는 거야. 200억? 어, 이렇게 했는데? 아니, 근데 200억은 심하다. 뭐 어쩌라. 내가 그걸 그래. 사임했거든, 거기서 바로. 아, 바로 그냥. 200억이 너무 짜다. 이거 살 수 있는 게 없어, 요즘에. 살 수 있는 게 없어, 200억. 둘은 고르면 뭐 고르나요? 형은요? 저는 이적 자금이요. 저도 이적 자금이요. 근데 왜냐면 솔직히 조금 약간 밸붕. 어, 기자 질문 저것도 빡치는데. 귀찮긴 하지만. 저건 나중에 수습할 수 있어요. 그냥 아무거나 고르면 돼. 맞아. 근데 오른쪽 거 저거는 답이 없어. 아, 이적 자금은. 스태프도 이거는 못 깔고. 맞아. 어, 내가 봤을 때 이거는 강력한 우승부 중에. 어, 이적 자금이 네. 세죠. 네. 처음부터 센 게 나왔어요, 지금. 사진만 있어. 칼럼이 있어. 아, 그라고 적어놨네. 전설이죠. 에이. 야, 이 사람한테 피해 많이 본 우리 수많은 사이버상의 감독님도 많을 건데. 이거는 이제 훈련 도중에 칭찬하는 거죠? 너 잘했다고 칭찬하는데, 에이. 아, 왜 저한테 칭찬하십니까? 이런 거. 아~ 잘못 받아들인 거지? 어, 저거. 자기 나는 칭찬했는데, 어, 이게 적절한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면서 사기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 맞아. 패드리. 패드리가 패드리. 그렇고, 에이. 저 먼저 얘기할게요. 저는 에이. 이거 그입니다. 그. 에이. 내가 여기 좀 호되게 몇 번 당해가지고 칼럼윌슨 근데 또 그래 이게 여기서 이제 골을 넣잖아요 그러면 칼럼윌슨 시즌 첫 골 뉴캐슬 이제 여긴 본머스죠 그렇죠 지금 뉴캐슬이니까 네 뉴캐슬 유효슈팅 하나 맞아요 한 골 그리고 우리 유효슈팅 27개 들어가는 시간 추가 시간 3분 중에 92분 그래 아니면 이제 유로파나 챔스권 어. 그 경쟁할 때 그래 그리고 막상 내가 쓰면 이렇게 못해요 당연하지 그래서 영입을 해봤어요 어. 근데 그게 안돼 또 내가 쓰면 안돼 그리고 이런 공격수들이 몇 명 있는데 조슈아 킹도 되게 존나 네. FM에서 잘하는 아, 어떤 유형인들인지 알겠다 조슈아 킹이랑 칼럼 윌슨이면 트로이 디니도 있어요 디니도? 아, 디니도 아, 은근히 이거 AI로 만났을 때 진짜 빡셉니다 예, 근데 이게 능력치가 꽤 괜찮잖아요 주력 빠르고 타체 근데, 좋고 그리고 활동량 많고 결정력 16 골 결정력 16 아 16이네 네.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FM에서 약간 불만인 게 저 오른쪽이에요. 아니 칭찬을 하는데 저렇게 받아들이는 게 말이 되나? 아무리 칭찬이면 그래도 아 예 고맙습니다 하잖아. 근데 나는 그 생각을 이게 약간 번역이 뭔가 이상한 건가? 그럴 수 그럴 있어요. 때 생각해요. 그럴 수 있어요. 가끔. 그럴 수 있어요. 어, 이상하게 받아들이면 문맥이 안 맞는 거 보면은 뭔가 번역이 좀 이상한 건가 이 생각할 때 있었어요. 영어 버전 안 해봐서 모르겠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아유 우리 수빈이 잘 먹네. 네 선배님. 어, 이랬는데 갑자기 수빈이 형이 아 뭐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막 어? 그게 말이 나한테 할 말이에요 이러면은. 좀 반응이 난감할 것 같아. 본인이 수빈 형한테 그렇게 하고 싶은 거 아닌가요? 한번 해보고. 잘 먹었어? 아 뭐예요 이게 지금? 뭐 나 지금 굶었다고 지금 뭐 시위하는 거 뭐예요? 안 굶었잖아. 안 굶었잖아. 점심에 오므라이스 괜찮아. 나는 진짜 굶었단 말이야. 그래. 그러니까 나는 좋은 의미로 얘기했는데 이렇게 네. 반응이 오면 나는 빡쳐. 나는 개인적으로 오른쪽이야. 오른쪽? 형은 어딘가요? 나는 칼럼 윌슨이에요. 아, 나도 이게 맞는 것 같아. 왜냐면은 중요한 경기 때 이렇게 쳐먹으면은 진짜 개빡쳐. 이것도 열받긴 하지만 이게 만약에 챔스권이나 이런 경쟁 마지막 한 37라운드, 8라운드 때 그렇게 만나가지고 뉴캐슬 만나서 슈팅 하나 먹고 쳐봐. 아, 예, 키보드 맞죠. 진짜 때려부수고 싶어. 모니터랑. 나 하는 거지. 제가 또 샷건 존나 쳤습니다. 예. 이거는 나는 왼쪽인 것 같아. 칼럼 윌슨. 팀 대화 반응 없음 대 라이벌한테 졌을 때. 근데 반응 없으면 좀 흔하지 사실. 그쵸. 이게 처음에는 막 이렇게 어떤 얘기하면 막 동기부여도 되고 하는데. 이게 FM 2020인 것 같죠? 네. 2021은 이 반응 창이 달라요. 아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둘러 쌓여 있는 형식으로 돼 있고. 우리 번개맨 했던 버전이죠? 아 그치. 우리 번개볼. 아 번개볼. 번개맨. 네. 번개맨. 번개맨. 네. 번개맨 했나요? 번개맨이랑 뭐 했나요? 번개맨이랑 저기. 번개맨이랑 지금만... 야스 했나요?
이 새끼야. 정현이 형이 워낙 형철이 좋아하니까. 네, 좋아하죠. 형철이 일 열심히 해가지고. 날 좀 싫어하잖아. 그래서. 아, 그래? 일 열심히 안 했어. 근데 아. 이게 이런 경우가 좀 흔하거든요, 은근히. 흔하지. 근데 뭐 사실 찜찜할 때 찜찜하죠. 근데 저는 저런 게 있으니까 팀 대화 반응 없으면 이게 우리가 좀 감독처럼 몰입해서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팀 대화 반응 없으면 할 때 그냥 아 그래 뭐 이런 반응도 있을 수 있겠지. 뭐 그래가지고 저는. 저는 무조건 오른쪽.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 이게 또 나올 때 슈팅 존나 때렸는데 진 거야. 나올 때 토마스거든요. 네. 이 RDT가 약간 칼럼을 쓴 삘이 나요. 아. 이 선수가 네, 득점률도 이제 그 누구 어디야 레알 유스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에스파뇰로 가서 바르셀로나를 상대 내가 바르셀로나인데 여기 상대 득점을 했다. 했다. 아 쉽지 네. 않죠. 이거는 라이벌. 저도 개인적으로 라이벌. 이거 라이벌. 그리고 바르셀로나처럼 라이벌 팀이 우리보다는 조금 순위가 아래인 팀. 그래. 그치? 그러니까 예. 맨유 리버풀 이러면 아유, 상관이 없어. 서로 그럴 수 있지. 저게 원정이긴 예. 해도 바르셀로나가 저 못해도 슈팅 그렇죠. 훨씬 많이 때렸어. 에스파냐 두세 예. 개 때렸어. 유벤투스 기준으로 토리노가 그런 거지. 그러니까 그럼 열받아. 열받지. 진짜 열받지. 20분에 골 넣고 그냥 장관 때려서 장군 거야. 그러네. 라이벌한테 졌을 때. 아, 좀 센 게 확실히 나오네. 구단주한테 빠꾸 먹을 때. 이거는 이제 그런 거죠. 뭐 이정원 예산을 늘려달라고 한다든지 구장 크기 증축을 아, 건의를 네. 했는데 빠꾸 나간 거. 영입을 했는데 우리 선수들이 다 싫어하는 거. 아, 이거는 그건가? 구단주가 싫어하는 건가? 아, 팬들이 반응하는 거. 팬들이 아, 이 선수 왜 영입했어요? 라면서 팬들의 지지도가 감독에 대한 지지도가 깎이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 오른쪽. 아, 그래요? 팬들 지지도 깎이는 게. 왜요? 그러니까 내가 영입을 뭔가를 하고 싶은데 팬들이 반응이 이래가지고 이제 막 바꿀 순 있잖아. 난 이 선수가 잘해서. 근데 계속 아 나는 얘가 당연히 좋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스카우트 해가지고 데려왔는데 일단 반응이 그러면은 일단 되게 열받을 것 같아. 저는 이거 왼쪽이요. 왜냐면 오른쪽 거 저거 내가 데려올 당시에는 되게 싫어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나름 자신 있게 영입한 선수면 내가 잘 쓰면 돼. 잘 저거는 무시하고 네, 잘 써서 활약 잘하면 나중에 바뀌어요. 평점 보고 아 얘 그래도 괜찮은 영입인 것 같아요 라고 팬들이 반응이 바뀌거든요. 그런 거 생각하면 저는 왼쪽이에요. 저도 이건 사실 왼쪽입니다. 왜냐면 이거 의미 없어요. 맞아요. 팬들이 사실. 뭐 하든 말든 네. 상관없어. 우리가 잘하면 돼. 그냥 네. 해서 이제 썼는데 만약에 또 안 좋아. 네. 안 좋으면 그냥 방출하면 됩니다. 그러면 둘은 몰입을 잘 안 하는 거네요. 저는 몰입을 합니다. 이 선수 내가 아 대단한 영입이에요. 했는데 팬들이 반응 이러면은 아 씨 좀 내가 감독이니까 겉으로는 좋은 표정을 드러내야 되지만 아 씨 팬들 좀 너무한데 이 생각하는 거죠. 몰입해서 어. 내가 보여주겠다. 아 보여주겠다. 근데 만약 그 선수 못했어. 일단 빡쳐. 예상대로 못했어. 방출해야죠. 그래. 그렇게 된다고. 방출해야지. 뭐 내가 진짜 선수야 걔가? 그래. 몰입을 안 하네. 몰입을 안 하네. 몰입을 끝까지 해야죠. 네. 몰입 깨졌네. 진짜 네. 몰입 끝까지 하는 거면은 아쉽다 하는데 카메라가 막 잡혔어. 잡아갔어. 몰입 하려면 형철처럼 안경 정도 던져줘야 그래. 돼. 몰입이지. 이렇게 하고 이렇게 모자 던지고. 그래. 그래. 진짜 크로마키 찍고 밖으로 나가고. 그래. 근데 몰입 맞나요? 과몰입 중이에요. 아 과몰입 그거 네. 연기한 거구나. 그러니까 그것도. 아는 사람이랑 뭔가 대전 플레이를 하는 거가 형철이가 멘탈이 굉장히 취약해요. 사실 수빈 형도 멘탈을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네. 놀림 빡치더라고. 아, 아, 아. 근데 야지를 잘 주는 거지. 롤 할 때만 좀 빡치고. 롤. 롤 때 갑자기 말 안 할 때 있어. 말 안 해요. 네. 주원 형이랑 할 때 꼭 말 많이 안 하더라고. 네. 자 경질. 이거는 그거지. 예를 들어서 뭐 챔스권에 도달해라 했는데 아 이거 안 해라고 했는데. 아니야, 이거는 무조건 넣어야 돼. 예를 들면 아. 23세 이하 선수를 육성하라. 아, 그런 거. 네, 이런 게 이제 나왔는데, 아, 그거는 안 할 거예요라고 네. 했는데, 이거는 꼭 넣어야 돼. 이렇게 되는 거. 저 비전 때문에, 아, 나는 무조건 자유계약으로 베테랑 선수 영입하고 싶은데, 아, 야, 무슨 자유계약이야. 맞아. 새끼야. 그러면 억지로 옵션을 주는 거잖아. 그러면 네. 구단 운영진이 신뢰도가 떨어진다? 맞아요. 자기 방향대로 안 가면. 아니면 내가 영입하고 싶은 선수 취소되거나. 네. 그럼 열받죠, 그러면. 근데, 이거는 사실 좀 밸런스가 안 맞는 게 경질이 최악 아닙니까? 우리 번개볼 기억나죠? 그래! 바스켓스랑 누구였지? 막 이렇게 아, 오드손 에두아르 이렇게 데려와가지고 그리고 걔 루가니 네. 야 이제 써보자 했는데 다음날 갑자기 경질됐잖아요. 그러면은 근데 진짜 몰입해서 무조건 경질을 개빡치는데 이거는? 경질이지 경질을 개... 에펜 빡치는 순간들 1위가 거의 경질 같은데 나는 그리고 근데? 이제 예를 들어 못했을 때 경질은 뭐 그냥 그런데 받아들일 수 있는데 라이벌 팀에게 지고 막 이랬을 때 근데 뭐 이제 그런 경우가 많진 않지만 아니면 기자회견 잘못해가지고 에. 막 평가 깎이고 이럴 때 이분 그 바르셀로나 팬이신가 보네요 그리고 다 바르셀로나구나 아, 그러네 이건 경질이죠 많이 경질이죠 경질이죠 네. 이거네 오른쪽 것도 빡치긴 합니다 사실 네. 힘들게 이정현 선수한테 선수가 캔슬할 때 연패 와 이거 둘 다 개빡친다 무패인데 득점은 아, 득점도 못하나? 한 골. 아. 그러니까 이게 그거잖아요. 구단 합의는 됐는데 선수가 개인 협상을 안 한다고 할 때. 근데 이거는 이제 못 이길 때. 저는 저거 판매에도 해당된다고 생각해요, 왼쪽.
우리가 메스트해질 구단끼리 합의시켜놨는데 선수가 아, 나 저기 안 가요! 이러고 있으면은 네. 야, 씨! 바르사 제일을 거절했어, 메스트! 미친 새끼 돌았나, 씨! 새끼! 이거 아니, 왜? 왜 그런 거야? 외질 본인이 거절한 거지. 와, 이렇게 와, 비달 팀이 나가나요? 이거 봐야 돼요. 비달 영입 비달. 아, 와, 안 팔려. 제가 지금 첼시 하잖아요. 네. 드링크 워터. 드링크 워터. 아, 드링크 워터가 캔슬이 되나요? 진짜 드링크, 씨, 저 네. 이거 왼쪽입니다. 드링크 아. 워터는 런던을 좋아해. 아, 진짜 존나 빡칩니다. 아, 근데 네. 연무패도 진짜 조금 시즌 해요. 중반에 어. 저기가 그래도 라리가만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클럽 대항전까지 꼈는데 저 연무패면 저것도 진짜 개빡치죠. 근데 이분은 좀 심각하네. 바르셀로나로 해가지고 지금 어, 맞네. 바르셀로나. 발렌시아. 마드리드 비기고 알라베스한테 한 번 이기고 또 지네. 아니 득점도 못 넣는 거 보면 좀 심하긴 하네. 2019년 바르셀로나에서 접으셔야 되겠는데. 잘 못하시네. 네. 근데 왼쪽 거 저거는 우리가 판매하는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진짜 아... 진짜 우리 외질 거 받듯이 빡이 쳐요 진짜. 진짜 그 고주급인데 네. 안 팔리는 선수. 우리가 진짜 겨우겨우 막 중국 어디 팀 구해가지고 야 상하이 상강이 네 사준대. 그래. 채워줘 카라 채워줘 카라 이러는 거기 딱 떠있다고 어. 제 고객은 그쪽 구단과 협상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이제 짜증나는 거죠. 그럼 이거는 아 둘 다 솔직히 난 진짜 개빡치긴 하는데 그래도 선수 캔슬이 더 열받긴 하겠다. 네. 왼쪽이에요. 우리 오른쪽도 아 솔직히 저러면서 샷건 치고 싶어요. 이거 왼쪽. 김진야네요. 김진야. 아 김진야네 그러니까. 김진야네 현재 계약협상. 근데 바르셀로나 서울은 김진야에게 바르셀로나에 어? 아니 김진야 바르셀로나를 거절했어? 새끼 이거 전화 통화해야겠네. 김진야가 바르셀로나를 거절했네. 네, 거절을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바르셀로나만 가야지. 뭐죠 왼쪽은? 왼쪽 뭐죠 양아치 새끼들? 아~ 아~ 우리 선수 막 800억에 팔아야 되는데 시장 가치가 800억인데 500억 아 600억 이런 거구나 지금 숫자가 네, 그것도 맨유 리버풀 첼시 돈 있는 리버풀 빼고 돈 있는 팀들인데 저렇게 아니, 하면 안 돼. 돈은 있죠 안 쓸 뿐이지. 아 그래요 게임 속에선 잘 쓰더라. 네. 네. 파리 이 파리 생기는 아 파리구나 예 네, 맞아요. 파리. 네. 어 그러네 다 클럽인데 너무 후려쳤네. 계약금이 지금 900억이라서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1000억 이상을 바라보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더 낮아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 라우타로 나이가 어린데 또 네, 잘 못하면 떨어질 수도 있는데 어린 선수를 지금 이렇게 후려치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이거랑 장기 부상. 저는 장기. 이미 정해졌어요. 내가 데려왔는데 장기 부상 바로 끊잖아. 존나 개빡쳐. 형 솔직히 뭔지 알잖아. 알잖아. 자, 나는 이거 장기. 네, 이거는 뭔지 알잖아. 제가 지금 네. 그 이제 FM 첼시하고 있잖아요. 네. 그 챔스 명단 등록하는데 리그는 21세 이하 선수 등록 안 해도 되잖아요. 맞아요. 안 해도 돼요. 나는 챔스도 애들이 채팅창에서 등록 안 해도 된대. 안 했어 홀란드를. 에이. 등록 안 했단 말이야. 에이. 근데 갑자기 홀란드가 불만이 뜨는 거야. 그러면서 면담을 요청하더라고. 그래서 야 이거 안 되냐 그랬더니 키 저걸 속내 이 지랄하더라고 애들이. 그래가지고 아, 그래서 내가 홀란드 등록이 안 된 건가? 어, 그래서 아, 그 홀란드 못 쓰고 있나요 그러면? 그래가지고 내가 아, 괜찮아 우리 베르노랑 탐이 있으니까 아. 챔스 예선 그 토너먼트 가면 다시 재등록할 수 있잖아. 다시 해요, 다시. 그렇게 딱. 근데 베르너가 장기를 끊었어요 지금. 그거 없네? 타미밖에 없어요 지금. 타미 무조건 주전으로 써야 되는 거야? 네 챔스에서 장기면은 아 리그도 그것도 조가 레알 마드리드 웬헨글라트바흐 셀틱 우리야 네. 그런 거 있어. 급하게 돌다가 부상. 어 급하게 돌다가 부상 있어. 어, 동료와 하는데 막 힘있게 어, 부딪혔다가 격렬하게 부상. 부딪혀서 어, 부상. 격렬하게 넘어지면서 부상 그래. 이러면서 막 4개월 5개월 뜨면 진짜 존나 빡쳐요 그러면. 저 베나트 옛날에 7개월짜리 한번 떴어요. 아 진짜 왜 봤지 그러면. 시즌 한 30 초반 라운드에 그러면은 다음 시즌도 맞아, 안 한참 돼. 있다 돼야 돼. 아, 그 수빈이 형 말씀처럼 내가 데려왔는데 어. 들어오자마자 얼마 안 돼서 장기 부상 끊으면 와 진짜... 베르트 존나 좋다 그러니까, 하다가 장기 부상 어. 7개월 끊잖아요. 솔직히 다시 하고 싶어져. 아, 로드 신공 개, 진짜 다시 로드 하고 싶어져. 로드 신공 개마리움. 이건 장기 부상. 장기 부상. 아 이거는 상대 구단에서 김민재 영입하려고 하는데 아, 지금 말도 안 되는 금액을 불렀을 때 그리고 단체로 싸우러 야 씨 저 오른쪽이지. 아 근데 아까 연무패하고 이분이 이것도 바르셀로나잖아. 네. 저게 그리고 성적 부진 때문에 저러는 거면은 성적 부진 때문에 저희도 빡쳐요. 근데 가끔 그런 거 있어요. 내가 메스트이지 아스날로 예를 들면 왠지 근데 왜 보내려고 하냐 어, 왜 하지 오바메양 이런 애들 그래. 와가지고 그래 그러면 야 다 나와 다 나와 이러고 진짜 감독님이 메스트 외지를 대하는 방식에 대해서 불만이 있음 이런 거 그러니까 그래 선수들은 감독님의 팀 관리 방식에 불만을 가지고 있어 이 새끼 때문에 그래. 아,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얘네 둘이 주요 선수기 때문에 아. 이게 이렇게 됐을 때 트러블이 생길 수 있어요. 자 잭스완슨 써나 이 새끼 내보내 이 새끼들 잭스완슨 네. 폴라린 발로건 네. 맨 메이스 다 내보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잠깐 네. 메이슨 발로건 스완슨 데스노트 이 새끼가 지금 문제야.
지금 채팅창에 다음은 자네들이 있어요. 다음은 자네들이 있어요. 숙청 특집이야. 네. 아, 그럼 열받죠, 진짜로. 여기서는 근데 그거야. 성적 부진. 성적 부진. 그래도 사실 열받긴 해요. 야, 니들이 뭘 잘해. 근데 성적 부진인데 빡치는 애들 보잖아요. 꼭 우스방 덴벨레 같은 애들 빡쳐. 저긴네! 저긴네! 저거. 잘 나오지 않고. 띠띠띠 같은 애들. 다 나가, 컨티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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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러면 진짜. 심지어 네프는 지정키퍼가 아니잖아요. 바로 갑시다. 단체로 스포를 때. 스포트. 아, 스킨이 그렇게 됐으니까. 저거는 오른쪽이죠. 아, 이거는. 아, 이거는. 이건 보자마자예요. 이거, 솔직히, 이거 한 8강부터 개빡셀 것 같은데. 그죠? 한 16강, 8강부터 빡셀 것 같은데. 근데 우승 후보가 좀 몇 개 보고 선택들이 만만치 않아. 저게, 저 모르고 저장 못하고 나가는 거나 튕기는 게, 그러니까 모르고 저장 못하고 나갈 때, 그 은근 습관성이 있다. 아, 네. 그냥 이렇게 하다가. 게임 저장하십니까? 아니요. 이렇게 누르고 하다 보니까. 하다 보면 계속 클릭을 최대 빨리 하려고 하잖아. 막 경기 뛰어넘기려고 하다가. 가끔 저렇게 아 진짜 안돼 나도 그러니까 머리로는 아는데 손이 그럴 때가 있어. 그렇지. 내가 자동 저장 이거 기다리는 게 귀찮아가지고 자동 저장 안 했다가 한번 크덤 떴거든요. 아, 방송 때 그랬어 심지어. 방송 때? 아 그러면 열받지. 그래서 이제 내가 그때 5위로 시즌을 마감을 했다가 네. 어? 그럼 이거 크덤 떴으니까 마지막 경기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그 4위 걸리셨거든. 아. 그래서 대신 10위를 돌리겠다. 심 돌려도 오이더라고. 네. 결과는 정해져 있어. 이거 오른쪽이죠. 아이고, 책거를 이해해. 뽑힐 수 있어. 이해해. 대빡 칠 때도 있지만, 추가 시간 꾸역꾸역 패. 아, 네. 마티아스 메시노. 못하면서 경기 뛰게 해달라고 할 때,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무시하면 됩니다. 네. 내보내면 하면 되고, 저는 이거는 꾸역 패지. 왼쪽 거 그거요. 이거는 조금 차이가 나요. 윙, 매치엔진 돌아가는 그래. 거. 그래. 꾸역 패지. 2대0 이기고 있었는데, 아, 꼭 뭐, 2대3으로 역전패. 뭐 되는구나 할 때. 왼쪽 오심. 뭐야? 아 오심? 오심? 말도 안 되는 중거리 슛. 저는 쉽습니다 이거 오른쪽. 왜냐면은 오심은 사실 이거 뭐 중거리도 솔직히 마찬가지긴 하지만 매치 엔진의 결함이다. 매치 엔진은 둘 다 결함이기도 하지만 네. 중거리 각은 더 열받아. 네. 말도 안 되는 왜냐면은, 이상한 데서 아 밀어냈네 수비 밀어냈네 네. 했는데 툭툭 하다가 역습 다시 올라가다가 뺏겼는데 걔가 알지? 뺏자마자 뻥 찼는데 들어. 맞아. 그런 게 더 열받아. 어. 이거는 오른쪽? 오른쪽. 저도 오른쪽. 왜냐면 우리 팀이 진짜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만들었는데 상대 팀은 우리가 게임 속도 빠르게 하잖아요. 그런 거 툭툭툭 펑 안에 갑자기 축 들어가. 그래. 맞아. 개빡쳐. 말도 안 되게 들어간다니까. 아. 봐봐. 슈팅 14대 실. 유에스팀 8대. 근데 솔직히 이거 이 정도면 호각이야. 23개 때리고 골 하나도 못 넣고 그래 여기 막 유슈팅 하나에 슈팅 셋 이렇게 나왔을 때가 그것도 있어. 슈팅도 안 하고 페널티킥 줘가지고 그래. 근데 오른쪽 것으로 설명해보자면 저 K리그 전북 감독을 했었어요. 네. 근데 전북 감독을 하는데 내 거 로스터가 꼬였는지 올스타전 하는 거예요. 네. 올스타전 하는데 난 아침이 다음 아침날이 있는데 아침 8강인가 뭐 16강인가 그래 8강이라고 붙었나요? 예. 아, 잘 모르겠어요. 그건 네. 모르겠는데 토너먼트를 앞두고 있는데 아주 올스타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올스타전 소집이 아침 전날이야. 그래가지고 와 뭐야 야 우리 팀 주전들 다 빼가는 거예요 올스타전이라고. 근데 이거 솔직히 개빡칩니다. 그래가지고 아침 때 막 쓸 선수 없고 막 네, 이거 갔다 오잖아요. 네. 체력 그 피로도 엄청 남아. 그리고 만약에 그때 무리하게 중요 매치 있어서 내보내면 부상당해. 맞아. 진짜 개열받아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와, 이것도 개열받아요. 이해해요. 열받지. 왼쪽도 열받지. 이것도 개열받아요. 이게 그런 것 같아. 이게 만약에 이 경기 내용이 아니라 슈팅 한 30개 때릴 때도 있잖아. 30개 네. 때리고 유효 슈팅도 존나 많은데 골키퍼 다 맞고 이런 거랑 비아레알이 슈팅 하나 이러면은 나도 왼쪽이었을 것 같은데 난 이거는 그래도 대표팀임. 그러니까 이거는 좀 그렇게 봐야 돼요. 이거를 단기적으로 1패에 빡치느냐 아니면 이건 솔직히 좀 가거든요. 이거 만약에 프리미어리그인데 11월 이쯤 해가지고 하거나 이제 2월쯤 이렇게 가면은 시즌 진짜 빡세. 심지어 내 일정도 빡센데 대표팀 불러가면은 진짜 빡세. 그치. 이거 형철 오른쪽인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고민하나요? 왼쪽이에요. 아, 왼쪽! 네. 경기 내용 좋은데 경기 지면 이것도 빡치지. 우리 진짜 막 몰아쳤는데. 대표팀 불러가는 거는 좀 커버할 수 있다. 네. 저런 얘는 경우가... 하브리그 하니까. 아니 하브리그도 빡세요. 아 그래? 하브리그도 그 쓰지도 않는데 웨일스 대표팀 이런데 서브로 부여가는 경우. 아 맞아. 막 슬로베니아 대표팀 네, 이런데. 스윈던에 지금 조니 윌리엄스라고 그 썬더랜드 죽어도 썬더랜드 나왔던 애가 지금 뛰고 있거든요. 에이. 걔가 웨일스 대표팀에 그렇게 부여가. 그러면은 난 진짜 우리 이제 1, 2위 경기하고 있는데 뭐 조니 윌리엄스 풀려가 부여가가지고 막 에이스잖아. 딱 에이스인데 그러면 빡치고 맞아. 그러죠. 자, 아이고 상쾌가 오른쪽이다. 근데 강팀 하면은 뭐야? 말하다 보니까 말하다 보니까 오른쪽이야. 말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오른쪽이야. 근데 강 이게
강팀하다 보면 진짜 빡세요. 아, 이게 좋은 선수 영입하고 막 아프리카 애들 데려와서 막 네이션스 있고 막 이러면은 빡세요. 내가 그 이거 개인 FM 올림픽 대표팀 스쿼드로 할 때 다들 가국대야. 가국대야 그냥 다들. 아유 진짜. 아, 오른쪽이라 오른쪽. 그럼 김학범 감독님 한번 전화하지 네가. 뭐라고요? 실제로. 아 감독님 혹시 이 친구 이번에 제 수석코치였어요? 아 수석코치인가요? 제 수석코치였어요 감독님. 막 학범아 하나요? 아니 그래 감독님 그때 실제로 만났을 때 저한테 뭐라고 했습니다. 범아 내가 네 수코라매. 아 들으셨구나. 스미팅 중망대 오프사이드. 아 근데 오프사는 그래 실투 측면에서 있을 법하지. 근데 팀미팅 존망은 야 그리고 팀미팅은 보통 중요 경기를 앞두고 실패하는 경우가 근데 많아요. 이거 너무 다 망인데 저거 저런 거 있잖아요. 막 야, 우리가 조금 부진해. 아니 우승을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야 우리 이제 몇 경기 안 남았다. 화이팅 해보자 하고 딱 눌렀는데 갑자기 아 왜 우리한테 부담을 주고 그러세요? 하면서 팀 사기가 다 떨어져. 맞아. 그리고 이거는 일단 이 사람은 연패를 존나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 사람이 일부러 이걸 만들려고 바르셀로나를 이렇게 만든 것 같아. 그런 거 느낌이. 이거는 팀미팅. 팀미팅이죠. 옵사는 아까 오심 비슷해서 나는. 그럴 수 있어. 이거 언론에 얘기한 거야. 이거 언론에 얘기한 거. 아 저거. 처음 온 팀의 목표치가 너무 낮음. 야, 덴벨레. 아니 근데 목표치 낮은 거는 아 저거 빡치죠. 왜냐면 처음에 시작하고 신입 감독 미팅 하잖아요. 나 왔다. 야, 나 이 감독인데 우리 잘해보자 하면서 목표를 말해요. 그래 근데, 목표 말하는데 예를 그건 들어서, 저에게 너무 과분한 목표 같습니다. 내가 와포드란다. 브라이튼 감독이에요. 브라이튼 그레이머포터 이끌고 중위권 중상위권 하잖아요. 지금 물론 순위 상위권이지만 그래서 야 우리가 물론 지금 포터처럼 상위권 힘들겠지만 중상위권 노려보자. 너네 할 수 있다라고 중상위권 눌렀는데 선수단이 아 우리는 무조건 강등만 피해야지 무슨 소리야 하면서 시작부터 사기가 확 꺾여. 그러니까 시작하자마자 저걸 만날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 저게 내 사기를 꺾어. 맞아요. 저게 맞아요. 내 사기를 꺾어. 그러면 아 내가 팀을 잘못 골랐네. 그리고 아 씨발 이거 말 잘못했나. 그러니까 이런 저것도 로드 신고 아니면 새로 하고 싶을 때 새로 하면 또 그거 데이터베이스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빡치지. 아 그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다 오른쪽인가요? 아 근데 1대1싸움 꼰지르는 것도 저거 꼭 못하는 애들이 저런 거 하거든. 웃으면 안 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1대1싸움 만약에 저를 못하는 애들이 저렇게 아 근데 못하는 애네. 네. 네 그리고 이제 이분 이름이 이현재님이네요. 아 그러네요. 우스만 덴벨레는 이현재님과 싸운 후 바르셀로나에서 미래가 불투명해졌다. 난 순간 현재와 싸운 후 해가지고 아 네. 현재 뭐 있나? 네. 뭐 이현재 과거 현재? 이런 건 줄 알았어. 네, 이현재 감독. 근데 이렇게 하잖아요? 만약에 언론에 꼰질른다? 난 23세 바로 내립니다. 그건 맞아. 안 써요. 오버헤드킹 연습시키고. 그리고 바로 방충망에 나 올려요. 네, 저 그 골키핑 연습시켜. 이거는 오른쪽. 오른쪽. 말 그래. 골키퍼 포지션 막 뚫으려고 하고. 아니, 그래서 태크 연습시키고. 네. 아, 이거는 아까 아, 저기 경연이 그거고. 아, 그거 보신 건데? 아, 진짜. 홀란드를 챔스에서 제외하는 아, 이거는 황덕영 감독. 나도 이거는 좀 뻔하다. 좀. 재계약은 해주라 그러면 요구사항 들어보면 돼. 말도 안 되는 금액이 아니면 그냥 말도 안 되는 금액이면 그냥 꺼져. 그렇지. 근데 이거 안 돼요. 왼쪽 저거는 이거 안 돼요. 그러니까 저거 진짜 이거 겪어본 일이라서 이건 안 돼요. 아 이거는 이거 오른쪽이지. 와 근데 이거 좀 오른쪽이지. 근데 왼쪽도 빡치긴 해. 개빡치지. 개빡치지. 진짜. 뭐해 하다가 막 이렇게 나가고 막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게 그 이제 구단에서 임의로 계약을 이렇게 체결하는 거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유망주가 있어서 내가 얘를 키우려고 했는데 일정 수준 금액이 들어왔어.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가 합당한 가치라고 생각한다라고 해서 팔아 넘기는 건데 이러면 이제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거 승낙하고 나서 이적 가가지고 다시 취소하면 되긴 하거든요. 아 그건 그래요. 네. 근데 이거 다른 팀한테 정확한 패스는 상황이 사실 빡치는 거예요. 저게 디아비가 저기까지 올라와가지고 뺏겼는데. 저런 상황이 언제 나오면은 박스 안쪽에서 우리가 후방에서 막 빌드업해 존나 막 옆으로 사이드 개빠르게 한다? 네. 뺏길 수도 없는 거야. 근데 갑자기 말도 안 되는 패스. 그리고 걔가 1대1 돌파해서 넣어버려. 저런 상황이 거, 존나 빡치죠. 저 왼쪽 저 다른 팀한테 정확한 패스라는 저 영상을 정말 정확하게 보려면 저 동숙한님 진짜 좋아하거든요. 같이 방송도 했었고 동숙한님 저기 그 드렌치라는 골키퍼 있어요. 브랜트포드 PA에. 그 스페셜 영상 올라온 거 있는데 그거 보시면은 아 저 상황이 그거구나라고 다 아실 거예요. 아 그래요? 근데 나도 유망주야. 근데 모르겠다. 이게 유망주도 취소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저건 취소 안 되는 경우도 있던 걸로 기억해. 아 그래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를 감안해야 된다는 거 아니야? 일반 선수는 되거든요. 네. 그냥 이게 협상이 뭐 승낙했습니다 하고 보는데 말도 안 되는 금액이면 내가 가서 그냥 취소 누르거든. 그럼 이거는 그냥 간단한 전제하에 오른쪽이죠. 오른쪽이죠. 내가 이 팀을 오래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은 할 이유가 없지. 드렌치로 빡치긴 하는데 그래도 오른쪽이야. 중거리 각대 꾸역패. 근데 이건 꾸역패야. 나는 꾸역패야. 꾸역패. 왜냐면 중거리 각은 그래 뭐 한 번 해주고 더 잘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꼴이지만 이거는 패잖아. 그러면 나도 꾸역패. 왼쪽은 어디서 어떻게 들어가는지 보잖아요. 그렇죠. 열받아도 너 만약에 4대0에서 중거리 각 한 번은 그래.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어. 그가 너무 강렬하다. 근데 와 왼쪽
꼭 못하는 놈들끼리 뭉쳐가지고 저렇게 피아니치, 그리즈만, 피르포, 움티티, 덴벨레 이 중에서 저기 아, 둘 다 빡치긴 한다. 네, 그리즈만 빼고 지금 여기서 박합하는 사람도 있나요? 네트는 뭐 서브니까 그렇다 치고. 아 근데 칼럼 메이슨 또 너무 아 나는 그인 것 같아. 그럼 그럼 그인 것 같아요. 중요한 경기에서 만약 본머스 정도 아 이기겠다 하고 만났는데 비기거나 졌어. 그거 생각하면 나는 그 저는 외질 때 한번 경험해봤잖아요. 정확히 그 외질 때가 그거였을 거예요. 우리가 오바메양을 종윤이 형의 의도대로 팔았는데 맞아요, 갑자기 맞아요. 외질이 팀미팅 와가지고 했을 때 종윤이 형이 다음은 자넬세 막 이러고 그 기억이 나거든요. 되게 재밌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 외질했던 항의를 팀 단체로 한다고 생각해보면 진짜 열받고 짜증날 것 같아요. 저 왼쪽. 황덕현의 선택은? 저렇게 오잖아요. 다 23세 내버립니다. 근데 주전 공격수가 들어가 있어. 홀란드가 홀란드가 베르너 둘 다 왔어. 드림쿼터 제 절친인데 도대체 무슨 짓을 하시는 겁니까 이러면서 재계약 협상 들어갑니다. 주고 올려줘. 아 잘하시네 이분. 주고 올려줘. 아 명장입니다. 아 그래 아니, 홀란드가 오면은 솔직히 나도 좋은 것 같아. 난 칼럼 윌슨. 칼럼 윌슨. 칼럼 윌슨. 그래요 그럼. 2-1. 아 씨 이거는 아 이건 아. 진짜 FM 진짜 엄청 내가 하루 온종일 쉬는 날이어가지고 한 달 두 달 저장 안 하고 진행하다가 빡쳐서 그러면 저는 모르고 저장 4월 중순 챔스 4강까지 아니 결승까지 올려놨는데 4월 말에 들어가는데 갑자기 튕겼어요. 다시 시작했더니 2월 초야. 그거 알죠? 원래 필 받고 했을 때 내가 저장한 걸 까먹고 저럴 때가 더 많아. 맞아. 그러면은 시즌 꽤 많이 했어. 이적이랑 이거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다 하고 이랬을 때야. 이게 자동 저장 기능이 있다 그래도 자동 저장할 때 2주 단위로 막 주 단위로 막 저장하느냐 시간 걸리고 그러잖아요. 내가 하루 종일 할 생각이면 가끔 그걸 끄고 할 때 끄고 맞아, 할 때가 있어. 맞아 맞아. 끄고 하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4월 말까지 내가 진행해놨는데 튕겨가지고 다시 켰더니 2월 초 챔피언스 리그 16강부터 해야 돼. 둘 다 개빡치지만 형철이 진짜 말한 대로 저거는 오른쪽에 모르고 저장 못하고 나갈 경우는 네. 날 잡고 해가지고 쭉 할 때가 많아. 내가 잊어서 네. 형 그럼 오른쪽인 거죠? 나도 오른쪽. 형은 자,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네. 챔피언스 리그 결승에 올려놨는데 절장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난 진짜 챔스 결승에 간절했어. 근데 떨어졌네. 아 떨어졌다. 근데 내가 실수 저장을 안 했어. 그럼 아, 이거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 합법적인 로드 신공이 되는 거예요. 왜? 나 진짜 모르고 저장 안 했어. 근데 선수 등록은 내가 의도적으로 로드를 맞네. 하지 않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실수예요.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나 바로 왼쪽이다. 원콜을 주는 거야. 맞아. 모르고 저장 한 번은 기회가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 있는 건데 이거는 기회의 문제가 아니네. 강요하지 않아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만약에 모르고 저장을 못하고 튕겼어. 근데 내가 성적이 안 좋았을 때도 있을 거야. 그 안에. 그러면 오히려 아 진짜 개빡치는데 이번에 내가 X야 내가 챔스 결승 간다. 이게 돼. 근데 제가 지금 홀란드 챔스 등록 못했습니다. 아 나는 설득 당했다. 그러면 선수 등록이 덜 받는다. 모르고 저장 못했을 때는 상황에 따라 가끔 기회일 수도 있는데 이거는 기회가 아니지. 그렇죠. 뭘 해도 열받는 거지. 저거 비슷하게 경험해본 적 있어요. 저게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스킨마다 저 추가라는 버튼 쪽 있는 쪽에 스크롤을 내리잖아요. 네. 그러면 추가가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 아, 그 제외 이런 거 바뀌는 거? 나 모르고 있다가 한번 그거 보고 씨 뭐야 뭐야 이랬는데 자동 저장 돼 있어가지고 복구도 못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이건 이제 선수 등록 실수가 아닌가. 저는 둘 중에 고민하고 있었어요. 둘 다 그냥 아 나도 모르고 저장에 열받을 뻔했는데 근데 개인적으로는 아 둘 다 열받긴 하다 진짜. 뭐 다른 쪽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게 선수 등록 실수다. 개인적으로는 선수 등록이에요. 이거는 근데 관점의 차이다. 내가 이 팀을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장기적으로 유망주 때문에 팀 픽할 때도 있잖아. 그쵸. 있죠. 그런 거 하면은 유망주 맘대로가 존나 열받고 근데 나는 그냥 당장에 우승해야 되는 강팀을 했는데 대표팀 불러가면 이게 또 열받고 이건 관점의 차이인데? 이거 아. 진짜 16강부터 빡세다니까요. 그러니까. 그죠? 저는 일단 오른쪽입니다. 오른쪽이요? 왜냐면 내가 키 맘먹고 키우려는 유망주가 있었어. 내보냈어. 그러면 저는 그냥 선수 사달라 합니다. 근데 저런 경우가 애정은 없네. 저런 경우가 보통 재정이 열악할 때 나와요. 그렇죠. 네. 네. 그러긴 하지. 그리고 내가 이제 예전에 또 이제 비아레아 이런 거 할 때 유망주 그 콜업 해가지고 재미를 또 쏠쏠하게 봤거든요. 그때 이제 그 비아레아의 본필리오라는 친구에 네. 제가 또 콜업 해가지고 막 무슨 막 더비 때 막 그냥 후반 추가 시간에 들어가서 교체 투입 들어가서 골 넣고 막 이랬었어요. 예전에 그런 맛이 있어. 근데 이게 대표팀 다 불러가가지고 그 피로도 이제 개판나잖아요. 개판나고 안 돼. 피로도 때문에 이게 사람이 불안해가지고 쓰고 싶은데 못 쓰고 그리고 아 피로도 있어도 그래도 얘네 써야 되는데 하잖아. 그럼 꼭 부상당해. 저는 이거 왼쪽이에요. 겨울이 적시한테 저러면 진짜 존나 빡쳐. 아 내가 골라야 되는데. 유망주인데 우리 팀 에이스야. 17골 넣고 있어. 근데 갑자기 팔아버려. 야 우리 공격수원도 어쩌라고 했는데 저렇게 팔아버려. 그 여유는 없고. 여유는 없고. 구단주한테 요청했는데 안 받아주고. 그럼 나도 진짜 사임 개마렵고. 사임 마렵지. 예.
저는 성향상 네. 강팀을 픽하거든요. 네. 저는 무조건 오른쪽입니다. 오케이. 좋아요. 유망주 난 만약에 만대로 내보내잖아. 네. 그러면은 예. 나는 또 사. 아. 다른 애 영입해달라 할 거야. 이건 대표팀. 장기 부상제 팀민생 뭐 근데 이거는 조금 발붕 아니냐? 난 이거 장기 부상인데. 장기죠. 왼쪽에. 팀민생 정도 빠치는데 장기 부상은 안 돼. 7, 8개월 끊어봐 존나. 그건 참사야 참사. 이 이적자금 아니에요? 이적자금이죠. 에이, 이거 좀 빨리 넘길 수 있는 거 그냥 스피드하게 네. 갑시다. 이적자금. 여기 8강 진짜 개빡세겠다. 아 그러니까. 선수 왼쪽. 캐슬 대 라이벌 적. 난 저거 판매로 생각했을 때 왼쪽이에요. 당신은요? 아 선수 캔슬 선수 캔슬이 덜 받을 거야 선수 캔슬 근데 나도 선수 캔슬 맞아요 아. 외질 사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 난 드링크 워터가 이게 팀 협상 됐는데 그러면 아 얼추 됐다 아 이정류 이거 맞추면은 그래 이정류 계산해서 내가 또 영입할 생각 하는데 선수 캔슬 놓으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김진야잖아 그리고 저게 구단주한테 빠꾸 먹는 거랑 경질 이 경질이죠 경질이죠 경질이지 네. 잘하다 아 이제 빡사다 이적자금 대 선수 캔슬 아 저는 이적자금 저거 있잖아요. 보통 어느 정도 예상하고 구단을 선택해요. 아, 그리고 처음 시작할 때 고르는 거 아니고 무직이었다가 내가 코치 이렇게 구인 광고 보고 들어가는 거 있거든요. 그러면 얘네가 이적 예산을 나와요. 미리 얘기해줘요. 맞아요. 네. 나도 솔직히 그거 보고 고르는 경우도 많았거든. 그리고 막 무직으로 시작해가지고 노르웨이 이런 팀 할 때 보통 이적자금 기대 안 하고 하잖아요. 그쵸? 그러면 임대 신공 존나 써야 돼요. 저거 이적자금 저러잖아요. 그래도 진짜 좀 너무 힘들긴 하지만 금요예산 선에서 임대 선수 찾는 거밖에 밥이 없어요. 저거 감안하고 임대해서 성적 내고 다른 데 빨리 갈 생각 네. 하면 돼. 근데 오른쪽 그치? 저거는 진짜 막 피가 말려. 이 새끼 빨리 팔아 쳐버려가지고 그래. 뭐야 내 주급 여유 맞고 좀 몇 명 사고 싶은데 돈 아 그래 아 돈 이제 만들었다 아 네. 자금 좀 만들었다 근데 선수 캔슬 하면은 다시 새로 해야 될 거 아니야 맞아요 그렇지. 그리고 네. 다시 딱 구단하고 다시 얘기하잖아요 구단은 또 돼 구단은 또 선수가 돼. 또 거절해 또 그러는 거지 선수 네. 캔슬이 근데 다른 구단은 안 받아줘 그러면 아 오른쪽이에요 근데 막 한 시즌 다 하고 막 계약 기간 다 끝나고 이러면은 더 열받는 거야 그러니까. 오른쪽이지 왜 오른쪽 오른쪽이죠 드림코 데려다 FA로 나가겠다 오, 센 거 붙었다. 경질 대 장기 부상. 저는 소신껏 하겠습니다. 고민 중이시죠? 나 지금 소신껏 뭐죠? 있어. 장기 부상. 장기 부상? 네. 왜요? 아까 얘기한 장기 부상 당하는데 차라리 경질 당하는 게 낫다? 경질은 그 전에 내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짐이 보여. 장기 부상은 예기치 않고 나옵니다. 장기 부상, 아, 얘가 이러다가 부상당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건 있죠. 부상 위험도 높음이라고 표시가 되긴 돼요. 아, 근데 그거 있잖아요. 살인 태클 받는 거. 아, 그렇지, 그렇지. 예를 들어서 그렇지. 더비 매치 좀 치열하잖아요. 특히나 예를 들어서 뭐 리버풀로 따지면 머디사이드 더비가 되게 치열하게 유명하잖아요. 네. 내가 에버튼 감독인데, 내 유망주, 앤서니 고든을 쓰고 있는데, 리버풀에 어떤 선수가 엄청 깊은 태클 해가지고 앤서니 고든 8개월 부상 떠. 이씨 하면서 막, 그러면 실제 축구에서 리버풀에도 빡치고 그러고. 바로 모자 안경 싸움을 던지나요? 이렇게 하는 거네. 이렇게. 이 안경은 좀 아끼고 모자 정도, 샷건 정도만 치지 않을까. 안경이 지금 그때 휘었거든요. 아 근데 그건 네. 휘지 않았어. 아 그래요? 농담이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샷건만 치지. 저도 그거 같아. 그러니까 경질은 내가 대충 알아. 그러면은 무슨 생각하냐면 만약에 잘리면 다른 팀 어떻게 또 굳이 캐야지 생각이 드는데 저런 장기 부상은 내가 좋아하는 선수 어렵게 영입을 했는데 그거에 장기 부상이 걸렸다라는 생각을 하면은 더 빡칩니다. 내가 경질당하는 게 낫지. 내가 아, 내 이 팀에 얘 데려오고 싶었는데 데려왔는데 부상을 당하면 그게 더 열받죠. 자, 1대1입니다. 근데 1대1이에요? 난 장기 부상. 아, 나도 장기구나. 미안하다. 나 경질이 생각이죠. 저는 사실 경질이거든요. 아, 그래. 아, 나는 경질당하는 게 존나 빡쳐. 아, 그럴 수 있지. 너무 시간을 안 준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기 때문에. 왜냐면 본인이 개인 방송을 해서 쭉 시나리오를 짜서 그래. 존나 내가 큰 판이잖아. 그래. 말라가 그래. 경질당했어. 시즌제로 하려고 했던 건데 우리는 시즌제 그런 게 없죠. 그냥 그래. 우리는 알아서 하는 그래. 거니까. 근데 뭐 방송인이라 그래. 저는 사실 그때 이제 말라가 경질당하고 나서 좀 더 잘 풀린 케이스예요. 비아레알로 이제 갔으니까 더 나리가로 갔죠, 오히려. 장기 부상. 장기 부상. 포격패 대 선수 등록 실수 둘 다 돌이킬 순 없어요 상황 설명이 조금 더 있어야 되겠다 이런 거 보면 근데 왼쪽은 매치데이 윙 돌면서 매치 엔진 네. 그리고 오른쪽은 내가 이제 다신 돌이킬 수 없어요 아 그리고 그 선수가 불만 심지어 저 오른쪽 저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선수가 제외된 선수가 아까 덕현이 형처럼 불만 떠가지고 찾아와서 이적 요청하고 막 팀 분위기 갉아먹어요 저는 먼저 하겠습니다. 네. 저는 선수 등록 실수가 맞는 것 같아요. 선수 등록 실수. 클럽 대항전에 갔는데 내가 영입한 선수나 우리 에이스를 내가 정말 실수로 했어. 이게 내 실수니까 더 빡칠 것 같아요. 아~ 꾸역패는 아 진짜 FM
똑같다 막 이렇게 하지만 선수 누구 신수는 내가 똑같은 거 아니야. 내가 실수한 거. 그게 더 내 손가락이 어마어마했지만. 형철이는? 선수 누구 실수. 선수 누구 실수. 어, 둘이 의견이 좀 자주 이렇게 좀 비슷하네요. 역시 형도지. 응? 형은요? 저도 근데 그런 거 같아요. 홀란드 내 실수잖아 저거는. 네. 지금 우리 24TV 출연 중에 유일하게 형철이한테 먼저 악수를 하다고 요청하는 사람 맞아. 나타났습니다. 내가 항상 하이파이브 먼저 형철이가 하이파이브를 악수맨이거든. 근데 네, 이게 아 진짜야? 네. 아, 구세주가 나타났네. 아, 그러니까 아, 여기 자꾸 적으시겠네. 아 근데 원래 우리 형철이랑 맞는 막 우리 이거 네, 원래 맞아요. 자주 했거든. 맞아요, 맞아요. 원래도 네, 형한테 배운 거고. 아 그래? 그렇지. 아, 원래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니까. 저 학교 다닐 때도 저 학생회에서 했잖아요. 과실 들어가잖아요? 진짜 무슨 국회의원처럼 인사합니다. 누구, 몇 학번 누구지? 야, 그래, 그래. 어, 종민이 형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손인사. 진짜? 먼저 막 하이파이브 건너주고. 농담 아니고, 과실 한. 종민이 형 좋아하고요. 그러니까 많이 하시라고. 그쵸, 종민이 형이랑? 네, 그게 이쁨 받을 수 있어요. 종민이 형 좀 선호하는 편이죠. 맞아요. 저는 그래서 진짜 국회의원처럼 이제 컨셉 잡고. 아, 몇 학번 누구구나. 몇 학번 누구구나. 종민이 형한테 가서 바로, 이 내 친구 대표 종민이구나. 대표주구나. 종민이. 나 아직 계약서 안 쳤잖아. 네. 이제 계약서 써야 되잖아. 그래. 자, 칼럼을 쓴데 대표팀. 나는 대표팀이에요. 난 대표팀. 이건 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차질을 빚습니다. 이거 오른쪽이에요, 저도. 근데 그는 진짜 한 경기지만 대표팀 불러가는 거는 좀 오래 누구 그래. 누적 누적이야? 대표팀이야, 이건. 선수 등록 실수 대 선수 캔슬. 이거 진짜 이거 개빡센데. 저게 근데 저는 이거 둘 다 빡센데 살짝 오른쪽에 제가 의견을 제시할게요. 저게 시즌 초에 정리할 애들 정리하려고 일부러 할 수도 있잖아요. 아 그렇지. 뭐 그렇죠. 그래서 내가 원래 얘가 그 연봉도 세고 이 정도도 지금 팔면 괜찮아. 그래서 아 얘 팔고 누구누구 데려오고 어떻게 보강해야지라고 생각을 해서 이 팀을 골랐는데 선수 캔슬 내면은 저것도 진짜 새로 새 게임하고 싶단 말이야. 그래서 오른쪽에 난 좀 더 열받을 것 같아. 선수 등록 실수는 그래도 내 실수기도 하고 얘 없이도 해보자! 라는 생각이 좀 들 것 같고. 형은요? 나는 선수 등록 실수지. 아, 나는 아 저 이정룡 선수 캔슬 아 그래 씨발 알았어 너 23대 가. 아니면은 이제 영입하려는 선수가 저렇게 됐을 때는 나중에 또 이제 시도를 또 해보던지 대체자를 찾던지 하는데 이 등록 실수는 이게 수정이 안 되니까. 저는 근데 머리도 빡치는 게 왜 이렇게 많냐 저는. 저는 오른쪽이야. 왜냐면 저 봐요. 선수 영입에서도 빡치는 상황이 있습니다. 아까까지 계속 판매 얘기했잖아요. 영입을 할 때 이적 시장 마지막 날이에요. 마지막 날. 마지막 날. 일단 우리 팀 선수를 이미 내가 팔아서 이적 자금을 마련했어요. 그걸 가지고 아 4-2-3에 써야 되는데 그동안 공미 막 우리 팀의 공미가 링가드밖에 없어서 링가드 팔았어요. 좋은 거 아니에요? 2019까지 링가드라고. 오케이. 그래 빡쳐. 링가드 팔았어요. 또 공미 안드레아스 페레이라가 있어요. 열받아서 팔았어요. 맨유네. 맨유. 공미가 근데, 없네 그럼? 그래서 공미 내가 4-2-3의 전술 이미 다 완성해놨는데 쓰려면 공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적시장 남미 찾아가지고 티아고 알마다. 아 티아고 알마다 아르헨티나 본자급. 물론 그 2019에는 본자가 없었을 거지만 알마다가 찾아요. 알마다 영입해 구단 합의해요. 많이 마리나냐 막 6시간 남았대. 근데 선수 이적 과정에서 갑자기 알마다가 그 얘기하는 거죠. 아 나 당신 리그 흥미가 없습니다. 아니면 뭐 라리가로 가고 싶습니다. 라리가로 가고 싶습니다. 뭐 언어가 통하지 않아서 싫습니다. 이러면은 빡치죠. 그리고 그러다가 결국 공미 영입 못하고 4-2-3-1 U23에서 공미 뭐 유망주 끌어다가 써야 돼. 그러면 반 시즌 망하는 거야. 망하는 거야. 근데 이제 열받아.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 캔슬 냈어. 아니면은 영입을 했어. 또 영입을 했어. 근데 그 선수를 만약에 알마다를 영입을 했는데 등록을 못해요. 그럼 못 쓰는 거 똑같아요. 아 근데 보통 등록은 진 아니고서야 가능하다 이겁니까? 맞아요. 최근에 X인 짓을 한 거네요 그럼. 진이었죠. 예. 아니 근데 그거는 캐릭터를 낚시해가지고 아 그걸 좋네. 근데 좋네. 자꾸 그걸 좋네. 그럼 오른쪽이네요. 오른쪽이지. 뭐 얼마 전에 뭐 그 야동 트는 줄 알고 깜짝 놀라서 뭐 끊은 것도 있던데. 대학교 때 이제 후배가 씨발 깜짝이야! 어휴 씨. 갑자기 야동인 줄 알고 존나 깜짝 놀라던데. 네. 대표팀 대 장기 부상. 대표팀 저는. 전 장기 부상. 왜 대표팀이에요? 왜냐면은 대표팀에 불러가서 피로도가 높아졌을 때 부상에 대했을 때 여러 명이 될 확률이 높은 거고 장기 부상 적 한 명일 거 아니야. 동시에 막 두 명이 장기 부상 끊으면 그것도 열받겠지만. 형철이는 왜? 나는 대표팀. 형철이 왜 장기 부상해요? 우리 팀 유망주가 이렇게 당했다고 생각했을 때 너무 감정이입이 많이 돼요. 근데 이게 좀 웃긴 게 메시는 대표팀 소집이 안 됐네요. 근데
움티티 알바 스페인 있고 다 됐어. 아 유로다. 아닌데? 있고. 아니네. 쿠티뉴는 뭐야? 그래. 쿠티뉴도 있잖아. 쿠티뉴 브라질이잖아. 어. 아 은퇴했나요? 어머 그럴 수도 있겠다. 아, 메시 은퇴했을 수도 있겠네. 2019년은 코파 끝나고 메시가 은퇴 한번 얘기하고 막 그랬다. 아 진짜 그건가요? 그거 러시아 월드컵 끝나고 있지. 그랬을 수도 있죠. 나는 대표팀이에요. 이거 나가 수빈 형이랑 괴를 같이 해. 많아 너무. 이 선수가 너무 많아. 장기 부상은 이제 한두 명인데. 네. 네. 그리고 뭐 우리 빅클럽 아니고 그냥 빅리그 하면은 대표팀에 많이 가. 맞아. 아, 많이. 내가 모르는 예, 국가들에 엄청 많이 가. 아프리카. 저게 이해되는 게 저도 올스타전으로 가봤기 때문에 K리그 올스타전도 빡칠 때가 있어요. 아프리카 엄청 많이 가. 많이 가죠. 선수 캔슬 때 대표팀. 아 결승전인가요? 팀. 근데 나도 대표팀이야 이거는. 이렇게 붙이면 전 대표팀이에요. 네. 대표팀은 이게 진짜 빡쳐요. 갔다 와서 피로. 그리고 특히 예를 들어서 A매치 데이면 그냥 뭐 그래 갔다 와라 하는데 특히 이 아프리카 선수들 네이션스 컵 아 시즌 중이거든요. 그리고 알지 네이션스 내가 국가대표 감독 안 하면 떨어져도 돼 상관없어. 근데 올라가. 아 그래 올라가 결승까지 이 아 그래 이때 떨어지면은 알지 조별리그 한 경기 보고 성적 확인 아 떨어지겠다 아 그래 다행이다 오겠다 네. 했는데 올라갔고 맞아요 올라가 조 2위로 올라가가지고 막 와일드카드 막 하고 막 존나를 봤거든. 그 덮박치는 거 결승까지 갔어요. 근데 결승에서 준우승 근데 그리고 그 선수 부상 그래 그치 맞아 그렇게 된다고 경기수 높아져 필요도가 높아져서 자 대표팀 자 랭킹 한번 보시죠. 요즘 폭격기 황덕현 여기 있다. 황덕현 가슴털 모르고 저장 못하고 나감 튕김. 이거 언제야? 2021년 8월 18일? 꽤 됐네. 올림픽 때네. 그래 모르고 저장도 은근히 열받아. 그래. 아 근데 여러 가지가 있다. 오심 다들 많이 빡쳐하시는데요. 오심으로 승격 실패. 오심 아우 개빡치겠다 마지막 경기. 오심으로 자유 실패가 한번 있었죠 이번에 프리미어리그 그. 알죠? 골라인 판독기 그거 50 나와가지고 아 있어요. 빌라가 뭐 몇 건 중에 그 하나 프리미어리그에서 지지난 시즌에 그래서 네. 프리미어리그에서 그때 빌라가 자유하고 본머스가 강등된 그 사례가 있죠. 왜 그리고 그 카디프 시티도 아 그때 원옥 감독 있을 때 한번 그런 적이 있었고 네. 오케이 자 랭킹 보죠. 아 네. 저장 못하고 나감이 제일 크네. 근데 야, 이 말대로 기회를 준다라는 생각을 안 그래 이거는 사람들이 생각을 좀 잘해야 돼. 여러분 생각을 좀 잘해야 돼요. 근데 진짜 그럴 때 모르고 저장하고 나갈 때도 있지만 원코야 아, 이거 원코. 오늘 내가 마지막 경기까지 이 경기 이기면 그냥 끝내야지 했다가 계속 지니까 열받아서 아 씨발 그냥 나가자 했는데 저장 안 하고 나가서 다음날 다시 그 경기 할 수 있잖아. 은근 기분 좋아. 맞아 10위네요 대표팀. 대표팀이 생각보다 좀 에. 칼럼 윌슨 굉장히 높은 순위. 아 윌슨 진짜. 아, 그러네. 구역패 장기 부상 장기는 이게 사실 비슷한 거거든요. 그렇죠. 구역패랑 경기 진 거 이거나. 네. 매치 엔진. 그렇습니다. 어 네. 연무패도 생각보다 높아. FM이 땡기는 그런 이상형 월드컵이었네요. 저는 아마 또 내일 또 할 것 같기 때문에.